도시과학 국제저널의 1997년에 서울시립대에서 도시에 특화된 전문화된 대학으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저명 학술지를 지향해서 만든 거고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의 교수로 있고요. IJUS 도시과학 국제저널의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명구 교수입니다. 도시과학 국제저널이 SSCI에 등재됐다는 의미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국제적으로 출간되는 굉장히 많은 수백 종, 수천 종의 이제 저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이제 저널들을 이제 선정해서 리스트를 이제 발표하는 거고 서울시립대에서 발간하는 도시과학 국제저널이 리스트가 됐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IJUS가 처음 이제 시작한 게 97년입니다. 이제 강홍빈 교수님이라는 분이 주도하에 10여 년 전에 지금 현 총장님이신 서순탁 교수님이 편집위원장을 맡으시면서 보다 본격적으로 국제화된 어떤 저널로 하는 이제 발돋움이 되는 어떤 기초를 이제 해주셨고 이어서 이제 박동주 교수님께서 국제적인 어떤 저변을 확 넓히신 진짜 큰 공헌을 해주셨고 이런 모든 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인데 그분들의 덕분으로 시립대 교수님들을 포함해가지고 이제 많은 학자분들께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국제적인 저명을 학술지로 된 거를 더 또 발전시키는데 또 그분들의 또 이제 많은 도움과 관심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부탁도 좀 드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의 결과물을 이제 공유하기 위한 장으로서 학술 연구를 썼을 때 쓰는 사람? 아니, 그리고 그걸 읽고 활용하는 사람 이제 여러 그룹이 있을 텐데 읽는 사람도 뭐 유럽, 북미나 이런 아메리카, 그 다음에 호주나 아시아 이런데 굉장히 고르게 읽히고 있고 또 투고하는 이제 저자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고요. 그런 데에 또 여러 국가, 여러 대륙에서 그런 아이디를 저희 학술지를 통해서 공개함으로써 이 저널이 그런 세계적인 어떤 도시과학의 담론을 이끌어나는 어떤 중심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너무 말을 잘한다 지금. 더 많은 국가, 더 많은 사람들, 그다음에 더 많은 도시에서 이런 것들을 읽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희망이 있고 이런 걸 기회로 지금은 이제 지면을 통해 가지고 말하고자 연구의 결과물이 공유되고 또 이제 그걸 통해서 읽고 하는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는 학술회의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구관을 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나눔의 장 뭐 이런 걸로 어떤 자리매김 만드는 중심이 됐으면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에서 발간하고 있는 도시과학 국제저널 IJUS가 세계적인 저명한 학술지 리스트인 SSC에 등재됐습니다. 국토 도시 분야에서 아시아 최초로 등재된 거기 때문에 구성원분들께서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오게 도와주신 모든 교수님들, 학자분들,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직원분들 포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에 멈추지 않고 더 나은 세계적인 저널로 발전을 지향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진짜. 아, 그래요?